짠! 오늘도 언박싱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오늘 구매한 제품은 소니 헤드폰인데요. 제가 이미 저번에 에어팟 맥스 언박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소니 헤드폰 언박싱 플러스 에어팟 맥스 한달 정도 사용한 후기를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나온 거고요. 짠, 요렇게. 여기 오픈해서 여는 거네요. 뭐야, 망했는데? 네, 일단 살짝 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오픈을 했습니다. 짠, 이렇게 되어 있고, 1000X 시리즈라고 적혀 있네요. 와, 이거는 제가 구매한 곳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2022년 7월 5일에 제조한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은 써져 있습니다. 마저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환경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던데. 여기 이렇게 달려있고요, 뭐가. 오늘 약간 언박싱 우당탕탕인데? 됐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들어있어요. 무슨 사용 설명서랑. 씻으면 안 된다, 뭐, 비 맞으면 안 된다, 땀 흘리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랍니다. 이런 게 적혀 있는 종이가 들어있고요. 여는 거는 지퍼로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약간 만지는 재질은 그냥 천 같아요. 천. 천 재질. 짠, 요렇게 생겼습니다. 소니 헤드폰, 저는 전작도 써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저는 전작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그 무슨 XM4인가? 이게 XM5인가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열면은 요런 끈.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무선 이어폰이지만 이걸 꽂으면은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옛날에 소니 헤드폰 옛날부터 몇 개를 써봤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 사용하는 건데, 요거랑 요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옛날 아이유 헤드폰? 그때부터 썼었거든요. 저는 소니를. 예쁜 요거를 이제 해봅시다. 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게 폭신폭신하네요. 뭔가 더 이게 쫀득쫀득한 느낌? 에어팟 맥스보다? 전원 킬수 있고, 이건 노켄인가 봐요. 이거는 아까 그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여기에는 이제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게 들어있네요. 에어팟 맥스는 한쪽에 몰빵되어 있는데 얘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먼저 제가 왜 에어팟 맥스를 소니 대신에 선택을 했냐 하자면은 저는 일단 아이폰 유저입니다. 그러고 저는 이 헤드폰을 막뭐 노이즈 캔슬링이 좋아서 구매를 했다거나 이어폰이 불편해서 뭐 커널형 이어폰이 불편해서 구매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패션 인플루언서라서 패션 아이템으로 코디를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중에 제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에어팟 맥스를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인기가 좀 중요한 편이에요. 아니면 코디템 같은 경우에는 코디 참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연예인 뭐 헤드폰 착용샷 이런 거 검색을 해본다거나 그러면은 에어팟 맥스를 착용하신 연예인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55만 원에 구매했고 이거는 43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거 일단 에어팟 맥스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요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요 부분이 제일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집.
그리고 에어팟 맥스는 따로 끄는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집에서 나오고 귀에 꽂으면은 바로 실행이 됩니다. 라이트 레프트 제가 화장하고도 사용을 꽤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나게 먼지가 묻거나 뭐 오염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실버를 선택한 이유도 에어팟 맥스를 선택한 이유랑 같은데요. 그냥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착용해서 너무 주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인기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리뷰를 해보고 그래야지 조금 더 저한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따로 어플을 다운받거나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고요. 근데 막 노이즈 캔슬링이 제가 기대한 것만큼 엄청 뛰어나지는 않았어요. 밖에 나가서 그냥 차 소리도 아예 안 들리는 정도 아니고 뭔가 바람 소리 같은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걸 쓰면서. 헤드폰 코디로는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답니다. 이 구멍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어서. 근데 여기를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걸 착용할 때. 그래서 이 구멍이 딱히 거슬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헤드셋 코디를 보면은 여기에는 어차피 근데 목 뒤로 가려져서 이렇게 쓴다거나 아니면 머리 위에 있다 보니까 딱히 엄청나게 거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요 정도 될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 동생이 이 제품을 보고서 자기도 써보더니 헤드셋 사고 싶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언박싱 찍을 테니까 10만 원만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LR이 여기는 여기에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게 좀더 폭신폭신한 것 같아요. 만져봤을 때 이게 더 폭신폭신한 느낌? 폭신폭신하고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색감 차이는 완전 많이 나죠? 이것도 이렇게 그냥 뭐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얘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조절하는 데는 이렇게는 둘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서도 되네? 되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도 됩니다. 근데 얘가 좀더 안정적으로 있는 느낌?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좀더 사용을 해보고 사용기를 한번 남길 수 있으면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서 뭐 이게 어떻다 막뭐와 노이즈 캔슬링이 어떻네요 뭐저 저음역대에서는 어떻고 뭐 공역대에서는 어떻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요게 조금 더 크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얘가 조금 더 크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서 좀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죠, 얘가. 얼굴이 좀 작아 보이길 원하는데 이게 더 커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요거를 구매하는데 하나의 이유였답니다. 저는 그냥 진짜 패션적으로 구매를 한 거였어요. 근데 둘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이제 한번 착용한 사진들도 슬쩍슬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에어팟 맥스의 장점은 일단 많은 연예인분들이 착용을 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이랑 너무 연동이 잘 된다. 이게 충전선도 라이트닝이어가지고 핸드폰 하나의 충전기만 들고 있으면은 이것까지 충전을 할수 있어서 여행 다닐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소니의 좋은 점. 소니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은 이제 취향 차이라는 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게 솔직히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팟 맥스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살짝살짝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어팟이 잡아주는 이 압력이 너무 세서 그런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착용하면 너무 아파요, 이게. 근데 그냥 착용했을 때도
요게 조금 더덜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더 편한 것 같아요. 사용해봤을 때 이거는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아 너무 힘들다 하면서 더 이상은 쓰기 힘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목에 거는 것도 한 2, 3시간 정도 지나면은 목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을 그래도 꽤 들고 다니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닫아서 안쓸 때는 따로 가방 같은 데 넣어놓는 게좀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요게 저는 제일 별로였다. 나머지는 그냥 만족하면서 사용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요즘은 60만 원쯤에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환율 때문에 좀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이걸 60만 원 주고 살 만한가? 저처럼 그냥 헤드셋 코디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굳이 이걸 구매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행 가거나 할 때, 비행기 타거나 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나름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행 다닐 때뭐 비행기에서 공항 패션으로 착용하고 싶다. 근데 노래도 듣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그래도 충전기가 같은 아이폰은 요거 사면은 좀더 좋은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C타입이라서 다른 핸드폰이랑은 다 충전선이 같거든요. 그래서 소니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